현대인들의 그 식사 그 메뉴라고 할까? 이걸 보면은 보통 이제 아침은 이제 뭐안 먹거나 혹은 뭐 커피나 빵을 먹고 그리고 점심때는 이제 회사에서 보통 먹게 되니까 음식점에 가서 먹잖아요. 그럼 사실 뭐 과일을 먹을 기는 없는 거고 저녁에는 뭐 와서 뭐 저녁에는 뭐 회식을 하거나 고기를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일을 먹을 일이 생각보다 없구나 라는 걸 알고 비타민 이제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차선책은 될수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먼저는 과일을 어떻게든 좀 먹으려는 의식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은 심리가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금지 구역에서도 찾아내서 담배를 피시잖아요.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과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라면 아침에 뭐좀 미리 좀 장을 봐서 사과 한두 개더 챙기고 저도 뭐 가방에 가끔 바나나나 귤을 가끔 가지고 다니는데 중요하면 챙기게 돼요. 편의점에 가도 요즘은 바나나가 거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과도 있습니다. 포도도 있기도 하고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뭐 커피나 빵, 샌드위치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 정말 영양가가 백만 배 많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점심과 저녁까지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또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 식이섬유들은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이제 잘 먹는다고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개를 뭐 자기에 맞게 조화롭게 먹는다든지 뭐 한쪽을 먹는다든지 해서 올바른 식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그럼 비타민이나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가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이제 세계보건국에서 6대 영양소 안에 식이섬유와 함께 이제 넣어서 중요성들이 사실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죠. 그래도 이제 밥 위주, 빵 위주로 뭐 고기 위주를 좀더 많이 드시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과일, 채소라는 거 알지만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진짜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막에 갔다, 뭐 여행을 이런 데로 갔다, 절대 과일, 채소를 먹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죠.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 차선책으로는 필요하고요. 또 환자들의 경우 몸속에 환자들은 입에서 이제 좀 심한 병증의 상태에서는 침도 안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몸 전체가 효소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생명의 반응은 몸에 효소가 많아야만 모든 반응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효소를 만드는 바로 조효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경우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항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르티졸을 만드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손상됩니다. 이럴 때도 역시 비타민 미네랄이 특수한 상황에서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럼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네, 고갈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럼 약간 스트레스하고도 비타민이 관련이 있나 보네요.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비타민이고 미네랄이 됩니다. 그럼 이게 영양제로 챙겨 먹는 게 의미가 있긴 있겠네요. 의미가 있죠. 무조건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진짜 이 세포 속에 영양도 없고, 이몸 전체, 뭐 백혈구도 동맥박 하나에도 70종의 효소가 작용한다 하거든요. 백혈구도 효소의 힘으로 면역작용을 하는데, 이런 이 효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면역세포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좋은 비타민, 좋은 영양제는 필요하죠. 그럼 좋은 비타민과 영양제를 구입하려고 할때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사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비타민, 이런 영양제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 기준인 HACCP 인증만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 HACCP라는 식품 위해한 성분이 없다라는 인증 기준이 있죠. 그런데,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썹 인증만 받아도 통과는 되지만 비타민이라는 것도 대부분 약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제형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풀어지고 세포 속까지 또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까지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잘 흡수율에 대해서는 이제 GMP라는 제약회사 인증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GMP 인증까지 2021년도 기준으로 같이 이 시설 기준인데요. 이것까지 같이 갖춰야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했고요. 네. 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는 없고 해썹 인증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이 제형이 풀어지는지는 거기까지는 테스트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고 뭐 유해한 성분은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GMP 인증 기준 시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세포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흡수율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흡수율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 흡수가 된다라고 광고나 말해도 되나요?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까지 알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걸 또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은 이 고기가 면역의 균형을 깨뜨리는 건가요? 고기를 뭐 소량으로 아주 질 좋은 뭐 방목해서 자란 뭐 풀을 먹여 자란 뭐 무항생제, 뭐 성장 호르몬 없는 소의 고기를 뭐 일부 먹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들이 대부분 항생제가 많고 또 성장 호르몬을 먹이고 또 풀보다는 건초보다는 곡물 사료를 먹여서 많이 살을 찌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많은 이제 몸 상태가 됩니다. 자, 염증이 많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거다라고 존 맥두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맞죠? 죽은 동물의 시체죠. 죽은 동물의 시체인데 이미 죽어 있고 항생제도 많고 염증도 많은 상태에서 또 동물이 죽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가득 있는 상태의 고기를 먹는다. 과연 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또 고기에 있는 이 단백질은요, 원래 육식동물은 남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육식동물은 위산이 사람보다 4배, 5배 강합니다. 굉장히 산도가 높은 소화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삼습니다. 또 이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대사하는 과정에서는 암모니아나 뭐 요산 요소, 뭐 인돌, 스칼톨 이런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육식동물도 이것이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장의 길이가 짧아요. 육식동물의 체간, 몸의 길이와 장의 길이의 비율이 뭐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장의 길이도 6배죠. 체간에 비해서 소화효소도 육식동물보다는 그렇게 강산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좀 있지만 자체가 좀 다르죠. 소화효소 자체가.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많이 먹었을 경우에를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과식하게 되면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화장실 가는 느낌이.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서 이 단백질은 변질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패 산물이 내 몸에 많은 거죠. 그래서 고기를 진짜 매일 거의 주식으로 먹는 분들의 경우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체취가 좀 다르거든요. 또 이제 몸을 키우려고 이제 PT 이제 트레이닝 받거나 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단백질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 만약에 이것을 해독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얼굴빛이 까맣고 간 기능도 약하고 또 신장의 기능도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축적돼서 쌓여서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하고 옥살산염이라는 것들을 몸에서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산 요소 단백질 대사 산물이 몸에 뼈 쪽에 쌓이게 되면 통풍이라는 또 질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은 몸에서 과잉이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탄수화물 단백질은 과잉이 되면 글리코겐 형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아 시에 이걸 쓸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엄청난 노폐물,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고 몸의 독소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독소가 많으면 염증이 많아지고 염증이 많으면 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